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사의 군주들 중 그 능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군주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유능한 중국사의 군주들은 살짝 이견들이 있겠다만 언제나 순위권에 드는 군주가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우리에겐 안시성 전투에서 패해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군주로 알려져 있죠. 당태종 이세민의 유일한 실패 업적이 고구려 원정이라고 할 만큼 당태종 이세민은 상당히 유능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당태종 이세민의 군사적 재능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호래 전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호래 전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세민의 호래 전투는 아직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당태종이기 전에 황자로서 벌인 전투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 중국의 분열시대, 남북조시대는 수나라로 통일되었지만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통일왕조는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이어지는데 이 사이 여러 군벌들이 각축전을 벌였던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 과도기를 수당교체기라고 하며 수당교체기의 최종 승자가 당나라였기에 당나라가 수나라에 이어 중국의 통일왕조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당나라가 수나라 멸망 직후 그 많던 군벌들을 다 정리한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세민이었습니다. 수나라 멸망 직후 난립한 군벌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중국 남부지방에서 수양제를 시해하고 꼭두각시 황제들을 옹립했다가 나중엔 스스로 황제에 오른 우문화급, 낙양의 왕세충, 낙양에서 왕세충과 경쟁하던 이밀, 산시성 예먼간의 유무주, 하북성 한단의 두건덕, 서북쪽의 설거, 그리고 장안의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이 바로 이세민의 아버지이자 당나라의 시조입니다. 수양제가 중국 남부지방에 갔을 때 우문화급에게 시해됐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이연은 아들 이세민의 제안에 따라 장안을 장악하고 황제에 올라 618년 당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낙양에서 왕세충과 이밀이 세력 경쟁을 하던 중 패배한 이밀이 장안으로 와서 당나라에 투항하였는데요. 이밀은 당나라에 가서도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진압되었습니다. 당 고조 이연은 아들 이세민에게 서북쪽으로 가서 설거를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설거의 근거지는 서북의 금성, 지금의 간수성 란저우시입니다. 설거의 부대는 정예 기병대로 이세민이 하필 이때 학질에 걸리는 바람에 설거와의 전쟁에선 당나라군이 계속 밀리며 수도 장안이 위태로울 정도였습니다. 천운이 도왔는지 설거가 급사해버렸고 이때 이세민은 대반격에 나서 설거 세력을 일망타진해버렸습니다. 설거를 진압하고 나니 산시성 예먼간의 군벌 유무주가 남하하였습니다. 당 고조 이연이 아끼는 배적과 넷째 아들 이원걸이 유무주를 막으려 했으나 패퇴를 거듭하다가 산시성의 태원이라는 곳까지 빼앗깁니다. 태원은 당나라 황실 이씨 집안의 고향인 곳으로 상징성이 컸기에 태원 상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 이세민이 나서기로 합니다. 이세민은 3만의 군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남기며 유무주와 8번 싸워 8번 모두 승리합니다. 이세민은 유무주의 근거지였던 예먼관까지 점령했으며 세력을 잃은 유무주는 돌궐로 도망가지만 돌궐에선 유무주를 죽여버렸죠. 한편 수양제의 시해범이었던 우문화급은 낙양의 왕세충 그리고 하북성 한단의 두건덕과 싸우던 중 두건덕에게 패배하여 참수당합니다. 이제 남은 군벌은 장안에서 시작해 무섭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당나라, 낙양의 왕세충 그리고 하북성 한단의 두건덕이었죠. 남은 왕세충과 두건덕의 토벌도 역시 이세민의 몫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낙양의 왕세충과 가장 먼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세충은 병법과 법률에 대단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양제의 치세 때 진귀한 보물들을 바치며 수양제의 눈에 들어 출세를 했죠. 로비도 잘한 왕세충이었지만 병법에도 통달해 있던 터라 뛰어난 전술을 선보이며 주변의 중소군벌들을 하나둘 해치워나가 거대한 군벌로 성장하였죠. 수양제가 시해되었다는 소식에 수나라 황조 한 명을 아무나 황제로 옹립했지만 낙양의 패권을 두고 싸웠던 이밀을 격퇴한 뒤 스스로 황제에 오르곤 정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결코 왕세충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620년 낙양 근교에서 왕세충은 이세민의 당나라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확실히 명장 대 명장의 대결인지라 전투의 양상은 엎치락뒤치락 치열했지만 결국은 이세민이 왕세충을 몰아세우며 낙양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낙양 함락만을 기다려야 하던 왕세충은 두건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세충이 제거되면 다음 순서는 본인이라고 생각한 두건덕은 낙양의 왕세충을 구원하러 출격합니다. 두건덕과 왕세충이 만나면 이세민 입장에선 이기기가 여간 어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양 함락 전에 낙양으로 오는 두건덕을 먼저 치러 갑니다. 두건덕은 이세민 최후의 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당교체기의 최종 보스였습니다. 두건덕은 농민 출신으로 원래 마을 이장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두각을 보일 만한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양제가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 원정 실패로 민심을 잃고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터지자 두건덕 역시 이 농민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엔 두건덕도 자신이 모시는 하북성의 군벌 상사가 있었습니다. 두건덕은 남다른 능력을 보이며 반란군 내에서 승승장구했고 자신이 모시던 상사가 죽자 그 세력을 모두 이어받았습니다. 아직은 큰 군벌까지는 아니었던 시절 이밀의 부하가 되었는데 이밀이 왕세충에게 패배하여 당나라에게 망명을 가자 두건덕도 독립을 했죠. 독립군벌로 성장한 두건덕은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며 심지어는 수양제의 시해범 우문화급의 세력까지 토벌하여 거대한 군벌로 성장하였죠. 그리고 두건덕 역시 황제에 오르고 하나라를 선포하기도 했죠. 낙양의 왕세충이 이세민의 당나라군에 포위되자 왕세충은 두건덕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왕세충과 두건덕도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왕세충 다음은 본인이라는 생각에 두건덕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합니다. 이세민의 당나라군은 두건덕이 낙양에 도착하기 전에 끝장을 내려고 했죠. 이세민은 낙양 동쪽 산골짜기에 자리한 요새 호래관에 진을 치고 두건덕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 허나성 정저우시에 있는 호래관은 하북성에서 낙양으로 남하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호래관은 좁은 산골짜기라서 방어하기가 용이한데 우리에겐 삼국지 연의에서 여포가 반동탁 연합군과 싸운 호로관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여포의 호로관 전투는 연의상에만 존재하는 전투일 뿐 실제로는 없는 전투입니다. 초한지 때도 유방과 항우가 싸울 때 마지막 해야 전투 이전까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주 전장지가 호래관 주변이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역사 속에서 많은 전투들이 일어났다는 뜻은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시 두건덕과 이세민의 호래 전투로 돌아오겠습니다. 호래관에 머무르던 이세민의 당나라군은 3천, 반면 두건덕의 병력은 10만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던 게 이세민의 3천은 그간 계속 이세민과 함께 싸우며 설거, 유무주, 왕세충을 격파했던 정예 병들이었던 반면 두건덕의 10만은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세민은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지연전을 펼치죠. 호래관 협곡이 좁고 호래관은 견고하니 우주방어를 펼치면 시간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민은 무작정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대들을 내보내 산세와 지세를 이용해 공격하는 척만 하며 두건덕의 부대를 교란시켰습니다. 두건덕의 부하들은 두건덕에게 호래관을 포기하라고 제안합니다. 두건덕의 목적은 왕세충 구출이 아니라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주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두건덕의 측사 능경은 차라리 왕세충을 포기하고 산시성의 태원을 공격해 점령하자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죠. 오히려 당나라에게 더 중요한 산시성의 태원을 공격하면 낙양을 포위하고 있는 당나라군이 태원을 구하러 낙양 포위를 풀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두건덕은 어떻게든 호래관을 돌파해보려고 합니다. 당나라군의 기만 전술에 두건덕의 10만 군대가 지쳐버리는데 이세민은 직접 지휘하는 기병대로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고 두건덕의 부대는 그대로 와해되어버렸습니다. 두건덕의 병력 중 3천이 죽고 5만 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나머지는 전부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두건덕도 토벌하는 데 성공하니 이 전투가 호래 전투입니다. 호래 전투 후 두건덕이 패배했다는 소식에 낙양에 포위되어 있던 왕세충도 희망을 버리고 항복해버립니다. 이로써 당나라가 다시금 중국을 재통일해내었죠. 이래서 당나라의 시조는 당고조 이연이라고 해도 사실상 당나라를 설계하고 만든 건 이세민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격렬한 물이 질풍처럼 흘러 무거운 돌을 표류하게 하는 것이 기세다. 사나운 새가 질풍처럼 날라와 짐승을 채가는 것이 절도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세는 험하고 절도는 짧아야 한다. 강렬한 기세를 부리되 그 기세를 행함에 있어서는 절도 있게 짧고 간결해야 한다. 전투가 혼란해져도 아군은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 이러한 군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 구절에 대해 이세민은 잘 지켰고 두건덕은 잘 지키지 못한 것이 호래 전투 결과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되 절도를 지키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